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간 안에 가야 돼요. 어 이제 거의 다 깼다. 깼어요 이제. 사연하라는 그 구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맵을 할 건가요? 여기 오르면 안 되는데. 뭔가요? 잼미니 타워. 잼미니 타워. 이거 되게 인기 많아요. 이렇게 인기 많은 잼모타 하겠습니다. 한 번도 안 떨어질 자신 있습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한번 점프해주고 네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지름길은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지름길은 그냥 가면 되는군요. 네 일자로 서서. 자 여기 빨리 하는 방법 빨리 알려드릴게요. 빠르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지 버전인가요? 하드 버전인가요? 그냥 미들 버전. 아 미들 버전이 또 있어? 이게 계단기가 있어. 이게 원본 피자 같네. 이게 원본 잼못하고 근데 또 하드 모드라면 지금 여기까지도 못 갔을걸요? 떨어질 때도 착지를 잘 해야 돼요. 여기는 여기서 많이 죽는 사람들 많은데 네. 초반기에는 거기가 어렵죠. 최근에는 업데이트를 안 하나요? 네, 안 해요. 아예 신경을 안 써요. 이제는 아실 수도 있지 뭐. 그쵸. 할 일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지. 온들 그래도 착지는 했어요. 아까 전에 그 부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죠? 그냥 잘 올라가면 돼요. 여기 회오리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다섯 칸부터는 달라붙어야 돼요. 오. 이렇게 쉽죠? 어려운데요? 보통 10분 정도 걸리나요? 그쯤 걸리겠죠 아마. 아마도! 자 같이 네. 아까 안 했다는 듯이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노란색에서 떨어졌었잖아요. 노란색에서 떨어졌나요? 네. 아이패드로 하는 거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뭐가 있나요? 아이패드 장점은 쉬워요. 저는 아이패드로 3년 했으니까 쉬운 거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 이런 타워 잘 못 올라요. 고소공포증을 없애야 돼요. 아 이번 주에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그쵸. 계약한 소감이 어떤가요? 학교 가기 귀찮아요. 아 귀찮다. 어떤 면에서 귀찮음을 느꼈나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일찍 일어난다. 몇 시에 일어나고 계시죠? 7시 40분이요. 아 보통은 그보다 일찍 일어날 텐데 그지? 보통은 8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방학 때. 아이 방학 때는 그게 방학이니까 방학인 거지. 그게 무슨 여기 많이 아파요. 오 많이 왔다. 점프 누르고 가기. 지금 몇 분 지났나요? 지금 이제 10분 지났습니다. 오. 자 거의 다 와가나요? 네. 오. 자 이거 강의해드리죠. 이렇게. 오. 쏘이지하게. 쏘이지. 아까 전에 떨어지지만 않았어도 회색 밟아야 돼요. 회색을 밟고 갑니다. 위에가 검은색. 검은색. 잘 안 보여요 거긴. 잘 안 보이나요? 네. 검은색 왔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 살짝 기다렸다가 네. 한 번에 가세요. 기다렸다가 한 번에. 피 없죠? 피가 없습니다.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합니다. 곧 있으면. 배터리 충전도 해야 돼요. 배터리 충전도 해야 됩니다. 안 보이죠? 이제. 안 보이네요. 여기 좀 식혔다 가야 돼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시간 안에 가야 돼요. 죽을 것 같아. 자, 할 수 있다. 지금은 못 가요. 회복해야 돼요. 오케이.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서 죽으면 와사비 색깔 되면은 갈게요. 와사비 색깔. 오케이, 됐다.
시프트를 끄고 가야겠네요. 여기. 와, 진짜 어두워졌다, 이제. 밤인가 봐. 이 타워에는 밤낮이 없어요. 무조건 낮이에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이제 거의 다 깼다. 깼어요, 이제. 사유나라는 그 구간입니다. 오. 이 구간입니다. 사유나라는 구간. 드디어 도착했습니까? 이제 방심해도 돼요. 어차피. 오케이. 이제 방심해도 돼요. 오늘의 미션, 젠모타. 깼습니다. 성공. 소파에 앉아야 진짜 깬 거죠. 이제 한번 사유나라를 하러 가볼까요? 네. 참고로 이거 체크포인트예요. 체크포인트. 한번 해볼까요? 사유나라요? 이쪽이 사유나라는 위치예요. 사유나라 보코 노 베이베 이츠카와 키미 와 스네루 스그니 우유가 에게 루에 두개나 카네이 우피네